네, 다행히도 하락세가 멈추고 오늘은 긍정적인 오름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아주 좋은데요. 자세하게 개장 이후의 트렌드 알아보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와 상반되는 모습의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지켜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 매크로적인 변수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추후에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섹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인데 추후에도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집중력 계속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일 미증시 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수에 대한 위치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움직임은 아니었는데 내용을 보신다면 마이크론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고 지진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TSMC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견조했는데 인텔에 대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상승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 상당히 보고 있는데 자 인텔에 대한 급락이 우리 시장에서 크게 충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실이 나와서 반사적 이익에 대한 개념은 아닌데 자 인텔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은 나왔지만은 추후에 인텔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결국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 이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애플이 새로운 뉴스를 포함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 철회 소식이 아니라 가정 로봇에 대한 시장 진출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봇 가정용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종목들 장전의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삼성의 보핏과 또 볼리에 대한 출시 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용 로봇, 가정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SD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서의 공장 증설 그 착공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원통형 배터리와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한 추이가 되는데 LFP 같은 경우에 SSD에 대한 투입을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LFP.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다시 한번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가 LFP인데요. 최근에 와서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도 있지만은 LFP에 대한 시장 진입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비율을 시장 15%대에서 40%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원계 배터리와 LFP에 대한 단점으로 했을 때 에너지 밀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력 경쟁에서는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도전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봐야 되는 종목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JO인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CNT 이 도전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 파우더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전고체라든지 추후에 3원계 이상의 다음 배터리를 만든다라면은 음극재 특히나 또 탄소 나노튜브 이와 같은 소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의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LF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CNT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도전제 시장이 커진다. 이 포인트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충반전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CNT 도전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극재에 대한 포인트가 높아졌었는데 그로부터 해서 주가는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예상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이 때문에 이 바닥에서 접근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했을 때 전고점 위치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